안녕하세요. 려독입니다. 안녕하세요. 려독입니다. 오늘은 잘만의 신제품 M5 케이스 3종을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. 여기 있는 OF와 MF는 12월에 출시를 했고요. 여기 있는 TF는 1월에 출시한 아주 따끈따끈한 녀석입니다. 과연 세 종류로 나눠서 출시할 만큼 개성이 강한 녀석들인지 낱낱이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제 출발! 아, 그리고 오늘 소개할 이 M5 시리즈 케이스를 구매하시면 추가 펜 증정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요. 구매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개이득입니다. 한정 수량으로 진행하는 거니까 재고 소진 시 펜 추가 증정 이벤트도 끝나요. 이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얼른 빨리 구매하세요. 그리고 지금 구매하시면 10% 추가 할인 혜택도 준다고 합니다.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? 우선 가격은 OF가 29,500원, MF가 37,500원, 그리고 TF가 43,500원입니다. 우선 크기부터 보면 이 세 제품 모두 안에 이 프레임 자체가 다 똑같아요. 이 전면 베젤만 다르기 때문에 이 너비가 다 200mm로 똑같고요. 그리고 높이도 450mm로 모두 다 똑같습니다. 다른 부분은 이 깊이인데요. 이 깊이가 여기 있는 OF만 한 5mm 정도 짧습니다. 먼저 OF 같은 경우는 전면이 메쉬로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이 상단에 원터치, 이 원터치로다가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이 ODD 베이가 달려있죠.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이 안에 먼지 필터가 추가로 달려 있습니다. 먼지 필터가 굉장히 촘촘하게 엮여져 있어가지고요. 먼지를 굉장히 잘 막아줄 것 같이 그렇게 생겼습니다. 그리고 이 MF 같은 경우는 그냥 메쉬예요. 그냥 구멍 네모나게 그냥 뽕뽕뽕뽕 뚫려있는 요즘 이 케이스들이랑 동일한 그런 메쉬고요. 마지막으로 TF 같은 경우는 요 전면 베젤의 사이드 쪽으로 요 타공 처리가 되어 있어서 여기만 메쉬예요. 그리고 여기는 강화유리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럼 이제 요 단자 쪽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OF 같은 경우는 상단 쪽에 달려 있어요. 전원 버튼, 그 다음에 펜 컨트롤러. 야, 이거 가격대가 29,500원인데 펜 컨트롤러가 달려 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. 그리고 여기 오디오 포트, USB 2.0 두 개, 3.0 하나. 그리고 여기 리셋 버튼 이렇게 달려 있고요. 다음으로 이 MF 같은 경우는 전원 버튼, USB 3.0, 2.0, 오디오 단자, 그리고 여기에도 얘도 이제 펜 컨트롤러가 달려 있습니다. 그리고 USB 2.0이 하나 더 달려 있고요. 리셋 버튼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TF 같은 경우는 전원 버튼, 그 다음에 이 펜 버튼, 그 다음에 LED 색상을 조정할 수 있는 LED 모드를 조정할 수 있는 LED 버튼까지 추가로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오디오 단자, USB 2.0 두 개, 3.0 하나, 리셋 버튼. 얘네들 중에 다른 부분은 얘네들은 그냥 펜 컨트롤러만 달려 있다라고 하면 얘는 LED 모드 변경 버튼까지 달려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가격대가 더 나가겠죠. 그리고 이 뒤쪽으로는 새 제품이 프레임이 다 똑같기 때문에 먼지 필터도 다 똑같아요. 먼지 필터 다 똑같아서 골라 이렇게 해서 다 똑같습니다. 다 똑같은 거예요. 그럼 이제 내부를 한번 볼까요? 내부를 보시면 이 OF 같은 경우는 전면에 120mm 쿨링팬이 두 개가 달려 있고요. 후면에 하나 달려 있어요. 원래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달려 있는데 지금 구매하시면 여기 있는 이벤트로다가 120mm 쿨링팬 두 개를 해서 총 다섯 개까지 그렇게 제공을 한다라고 합니다. 이 전면에 240mm 수냉 라디를 달 수 있고요. CPU 공랭 쿨러 최대 높이는 158mm까지 쓸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 MF를 보겠습니다. MF 같은 경우는 얘 먼지 필터가 이 안쪽에 있었네. 얘도 먼지 필터가 요 자석식으로다가 안쪽에 달려 있고요. 전면에 120mm 쿨링팬 하나, 둘, 셋. 그리고 뒤에 하나. 총 4개가 달려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벤트 때문에 여기 3개가 더 추가가 돼서 총 쿨링팬을 7개까지 준다고 합니다. 얘도 마찬가지로 내부 프레임이 똑같기 때문에 공랭 CPU 쿨러는 158mm까지만 쓸 수 있어요. 마지막으로 TF입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먼지 필터는 없어요. 왜냐? 이 앞에 강화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가 들어올 리가 없거든. 이 옆에 이쪽에 아마 이 내부 쪽으로 먼지 필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먼지 필터 있니? Nope. 잘 모르겠어요. 없음 말고. 어찌됐건 간에 또 전면에 120mm 쿨링팬 3개, 후면에 하나. 얘도 4개가 들어가는데 이 위쪽에 지금 이벤트로 이 두 개를 더 달아주기 때문에 총 6개의 쿨링팬을 가지고 있습니다. 얘도 프레임은 다 똑같기 때문에 공랭 CPU 쿨러는 158mm까지 장착할 수 있어요. 이 세 제품 모두 내부 이 프레임 자체가 다 똑같고 요 앞에 있는 요 베젤들만 다른 거예요. 요 베젤들. 안 빠져. 요 베젤들만 다른 겁니다. 요 베젤.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베젤.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베젤. 요 베젤들만 바꿔 끼면 그놈이 그놈이다. 다 똑같은 거예요. 아시겠어요?
그리고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요렇게 여기도 원터치로다가 요렇게 돼가지고 요거를 이제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그냥 미안합니다. 투구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장착이 되어 있고요. 내부는 다 똑같아요. 이 안에 철 프레임이 다 똑같기 때문에 이 선정리 타공되어 있는 이 선정리 홀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똑같습니다. 다 똑같이 이렇게 생겼어요. 쿨링 팬들이 많으니까 케이블들 정리하기가 조금 빡셀 수는 있겠네요. 이제 내부에 스토리지 베이를 보면 여기 아마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거 보면 이쪽에다도 SSD를 장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SSD를 이렇게 달면 밑으로 이쪽으로 일로 해가지고 나사를 씨 어떻게 달으라는 거야? 이렇게 손나사로 이렇게 달아가지고 쓰라는 건지 어찌됐건 간에 이쪽에도 SSD를 달 수 있게끔 돼 있고요. 아니면은 이 안으로 SSD를 넣고 이렇게 붙인 다음에 위에서 나사를 이렇게 조이는 그런 방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여기에 어찌됐건 간에 하나, 그 다음에 여기에 SSD를 하나, 여기에 하나. 근데 얘는 지금 펜컨이 있으니까 이쪽에다 SSD를 못 달고 이 안쪽 쪽으로다가 SSD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쓸 수 있겠죠. 여기까지 총 SSD는 4개를 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 보면 하드베이, 이 하드랑 SSD 겸용이에요. 하드를 쓰신다 그러면 하드를 2개 추가하거나 SSD를 넣는다 그러면 여기도 SSD 2개를 더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. 나머지 애들도 안에 프레임 똑같으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. 이 컨트롤러는 달라요. 컨트롤러는 다른데 이 위치도 다 똑같습니다. 조금 더 있고 덜 있고 뭐 이런 차이예요. 그리고 요 세 제품 다 그래픽카드 최대 장착 길이는 365mm인데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뭐 라디 여기다가 라디를 달아가지고 한다라 그러면 뭐 한 340mm? 요 정도까지 쓸 수 있겠네요. 그래픽카드를 선택하는데 제한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제품들 같은 경우는 요 철판 두께도 다 똑같아요. 그러니까 요 정도로 떨림음이나 이런 부분들은 약간 있는 편인데 그래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. 이제 전원을 연결해서 어떤 모습일지 한번 볼게요. 기본적으로 요 LED 버튼을 한번 딱 눌러주면요 광량이 굉장히 밝고 쿨링팬도 굉장히 빠르게 돌아요. 그리고 여기 있는 LED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면 광량이 적어져요. 그리고 쿨링팬도 천천히 돌죠. 그리고 여기 LED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밤에 우리가 게임할 때 LED나 이런 부분들 막 화나고 막 이러면 짜증나잖아요. 그래서 이 LED를 끄고 쿨링팬만 돌아가는 이런 식의 세팅입니다. 그리고 한 번 더 끄면 LED도 다 꺼지고 쿨링팬도 다 꺼져요.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파란색 불빛만 나와요. 얘는 못 끄네요. 참 아쉬운 부분이죠. 이 MF 같은 경우는 위에 LED 버튼을 딱 누르면 이렇게 RGB가 아주 아름답게 나옵니다. 휘황찬란해요. 굉장히 밝죠. 얘도 한 번 더 누르면 이 광량이 또 적어져요. 그리고 쿨링팬도 조금 천천히 돌고요. 한 번 더 누르면 얘도 RGB는 꺼지고 쿨링팬만 돌아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 한 번 더 누르면 완전히 꺼져요. 다 꺼지니까 굉장히 저소음 PC로 사용하실 분들은 이렇게 끄고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컴퓨터는 굉장히 뜨거워 죽을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TF 같은 경우는 요 LED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면 LED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쿨링팬 버튼을 눌러주면 이 광량이 세죠. 이 상태에서 이렇게 LED 버튼을 이렇게 계속 눌러주면 LED 모드가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. 굉장히 여러 가지 색깔이에요. 이쁘죠? 근데 얘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요 팬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광량이 줄어들고 쿨링팬의 속도도 줄어드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누르면 쿨링팬은 돌아가는데 이 LED가 꺼졌잖아요.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누르면 그냥 다 꺼져버려요. 쿨링팬이 안 돌아가요. 이렇게 멈추는 그런 제품이에요. 자, 오늘은 요 세 가지 케이스를 동시에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어요. 잘만 해서 이름도 조금 헷갈리게 뭐 OF, MF, 뭐 TF 막 이렇게 져가지고 조금 헷갈릴 줄 알았지만 그래도 이 전면 베젤, 요 전면 베젤 디자인에 따라서 확실하게 차이들은 있습니다. 구분되시죠? 내부 셰시랑 이런 건 다 똑같은데 요 전면 베젤을 바꿔놨고 LED 기능 뭐를 바꿔놨다 그래야 돼? 팬 컨트롤러의 그 기능들이 약간씩은 차이가 있어요. 중요한 건 얘네들이 기본 팬이 3개인데 이벤트 기간 동안 구매하시면 얘는 쿨링팬을 2개를 더 줘서 얘는 5개, 얘는 3개를 더 줘서 7개, 얘는 2개를 더 줘서 6개. 이거면 된 거 아니에요? 쿨링팬을 2개, 3개씩 더 준다는 건 굉장히 괜찮은 딜 아닌가요?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 말이에요.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 안녕.